자,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. 그리고 두 발 간격을 넓게. 어깨 너비 두 배 정도로 벌려주세요. 그렇죠. 이제 한쪽 발을 발목을 돌리셔서 발가락이 옆을 향할 수 있게. 그렇죠. 만들어주시고 무릎을 먼저 굽혀봅니다. 뒤에 있는 다리를 더 뒤로 보내셔도 돼요. 근데 다음 동작 했을 때, 해봤을 때 너무 불편하시면 다리를 조금 더 가져오세요. 보폭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. 두 발 단단하게 안정감 있게 바닥을 눌러주시고 발 뒤꿈치가 서로 같은 선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. 그렇죠. 맞아요. 앞에 있는 발 무릎 굽혀주시고 발목이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게 최대한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꽉 주세요. 그렇죠. 자, 이제 먼저는 연결 동작하고 그 다음 동작 이어서 갈게요. 그대로 두 팔을 뻗었을 때 다리를 굽힌 쪽에 팔을 바닥으로 내려주세요. 맞아요. 내려주시고 위에 있는 팔을 더 위쪽으로 뻗어서 어깨가 조금 더 뒤쪽으로 열릴 수 있게 상체를 살짝 뒤로 젖히듯이 만들어 볼게요. 그쵸?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분들만 따라해 주세요. 복부 힘으로 버티면서 아래 있는 이 손을 떼고 안쪽, 네, 사타구니 다리 안쪽으로 넣어서 허벅지를 한번 감싸주시고 손등으로 허리를 지탱한 상태에서 위에 있는 팔 돌려서 두 손이 만나서 손목을 잡아볼게요. 자, 이제 상체를 조금 더 앞쪽으로 보내주시고 위쪽에 있는 어깨를 돌려서 어깨를 더 오픈시켜줍니다. 시선도 천장을 바라볼게요. 자, 이제 자 봐드릴게요. 맞아요. 잘하셨어요. 굉장히 잘하셨고, 맞아요. 상체도 좋아요. 무게 중심을 조금 더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저 뒤에 죽어요. 있는. 저 죽을 것 같아요. 할 수 있어요. 자, 뒤에 있는 무릎을 더 펴주시고, 맞아요. 가슴이 처지지 않게. 그렇죠. 숨 마시고. 저 점점 내려가요, 쌤. 복부 힘으로 들어 올려주셔야 돼요. 안 돼, 안 돼, 내려가면 안 돼요. 자, 다시 손 풀어서 바닥에. 그렇죠. 위에 있는 팔 뻗었다가 상체를 일으켜봅니다. 복부 힘으로 무릎 굽힌 상태로. 그렇죠. 잘하셨어요. 두 손 골반 잡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갈게요. 앞에 있는 다리 무릎 펴주시고 발목 돌려서 닫아주고 앞쪽으로 반대쪽 발목을 돌려서 오픈. 맞아요. 발가락이 옆쪽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무릎을 굽혀주시고 마찬가지로 팔을 어깨 옆에서 펼쳤을 때 굽혀진 쪽의 팔을 바닥 쪽으로 내려주세요. 위에 있는 팔 더 천장 향해 끌어올려서 어깨가 활짝 열리고 무게중심을 조금 더 머리 쪽으로 향할 수 있게. 자, 이제 다음 동작 할게요. 아래 있는 팔 뒤로 돌려서 손등이 허리를 받칠 수 있게. 그렇죠, 맞아요. 위에 있는 팔 뒤로 돌려내주시고 위에 있는 어깨를 더 뒤쪽으로 오픈시키면서 무게중심을 좀 더 앞쪽으로 보내주세요. 맞아요.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복부를 조일게요. 다시 숨 크게 들이마시고 가슴 더 활짝 후, 내쉬고 마지막 한숨 더 마시는 숨에 가슴을 더 앞쪽으로 내쉬면서 복부 조여주시고 천천히 손 풀어서 위에 있는 팔 위로 뻗었다가 아래 있는 손은 발 옆에 내려놓고 복부 힘으로 상체를 세워서 올라옵니다. 잘하셨어요. 두 손 골반 잡고 무릎 펴고 발 닫고 지그재그로 모아서 바르게 선 자세로 와주세요.